케이트 미들튼이 즐겨 입는 원피스로도 유명한 또 올라가서 뭐 66은 UK10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사람 체형에 잘 맞는 약간 작은 체구의 그런 핏을 찾으시는 분은요. 다양하게 다 판매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 the Tech Fans. 안녕하세요. 런던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런던 케이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싱데이 세일 들어보셨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날 안까지 판매하지 못한 제품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부터 진행을 하는 큰 세일 기간입니다. 제가 영국의 패션 회사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요. 해외 직구 추천템을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금 영국의 박싱데이 세일이 일찍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작년부터인가 이제 영국의 박싱데이 세일을 조금 일찍 시작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 크리스마스 일주 전쯤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된 세일이라 이 영상이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세일이니까요. 이번 집콕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이런 사이트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해외 집콕 클릭클릭 해보세요. 내년에 멋지게 차려입을 그런 상상 해보시면서요. 네, 여러 브랜드를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알려드리고요. 또 영국의 유명한 브랜드, 또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브랜드도 알려드릴게요. 모두 한국 배송이 가능한, 해외 직구가 가능한 그런 브랜드와 사이트들로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말씀드리는 와중에 영국 사이즈를 한국 사이즈로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영상 끝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약속드린 이벤트 당첨자 발표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Please like and subscribe. 첫 번째로 LK 베넷입니다. 케이트 미들튼이 즐겨 입는 원피스로도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한때는 파산 위기가 있었지만은 서플라이하던 회사가 사들이면서 그 위기를 면한 LK 베넷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고급스럽죠? 네, 그리고 부츠, 슈즈로도 유명하고요. 또 여기 아래 세일라인을 보시면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살짝 고가예요. 네, 퀄리티 굉장히 좋고요. 좀 우아한 그런 브랜드이죠? 네, 그러면은 세일라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View All. 네, 보시면은 굉장히 클래식하고 여성스럽죠. 우아한, 엘레건트한 그런 옷들이 많이 보여요. 네, 부츠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드레스로도 유명하고요. 원피스. 네, 이 신발, LK 베넷이 원래 슈 디자이너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츠, 유명한 부츠와 신발이 많이 보이고요. 또 드레스, 원피스 또한 케이트 미들튼 통해서 또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자켓을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리면요. 여기 사이즈. 첫 번째 UK6는요. 한국의 44로 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사이즈 55를 입습니다. 그래서 UK8 또 올라가서 뭐 66은 UK10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큰 사이즈가 되게 많네요. 그죠? 영국 사람들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영국 브랜드 Russell & Bromley입니다. 이 브랜드는요, 중저가와 명품 그 사이쯤 되는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일이 시작을 했네요. 이 브랜드는요, 신발, 슈즈가 유명하고 또 백으로도 유명합니다. 또 특히 부츠를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하죠. 이게 맨스도 보이고요. 또 백, 가방도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래에 Most Wanted 다 부츠네요. 겨울이면요, 이 Russell & Bromley는 부츠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올 거예요. 가격 보시면은 예, 그렇게 저렴하진 않습니다. 조금 약간 고가예요, 이것도. 예, 우먼 세일 섹션 보여드리면요. 대부분이 부츠네요. 예, 그리고 러퍼도 꽤 예뻐요, 이 브랜드가. 그래서 러퍼도 좀 보이네요. 예, 쭉 보시면요. 이 슈즈가 예쁘지 않나요? 되게 다양하고요, 종류도. 디자인은 심플하면서도 약간의 독특함이 묻어져 나와요. 그래서 신으면은 꽤나 멋스러워요. 이 사이즈 보여드리면요. 사이즈 3, 제 사이즈인데요. 이건 한국 사이즈로 235입니다. 그러니 저보다 신발 사이즈 작으신 분은 2.5, 232, 22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자면은 3.5는 240, 4는 245,
4.5는 250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백 세일 섹션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가지 디자인이 있죠. 미니 숄더 백 중에 저는 이 초록색 이 백 너무 탐나네요. 아, 왜 이렇게 이쁘죠? 그리고 오피스 여성을 위한 톳백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탄탄하고 저도 라스엘렌 브롬리 백이 하나 있어요. 그런 정말 오래 사용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예쁘죠? 역시 세일이 시작된 브랜드 리스입니다. 이거 영국 브랜드인데요. 오피스 여성한테 특히 인기가 많은 굉장히 뭐랄까 심플한 디자인이면서 깔끔합니다. 중저가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역시 살짝 가격이 조금 세요. 그런데 한번 입으면, 사 입으면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 브랜드입니다. 이게 뷰올 세일 들어가 볼까요? 예, 보시면은 다양한 디자인이 보이죠?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라서 영 프로페셔널한테 인기가 많고요. 또 캐주얼 룩 또한 되게 심플한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유행도 크게 타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영 사람들한테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탯 베이커입니다. 이 브랜드 또한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죠. 맨스웨어, 우먼스웨어 둘 다 있고요. 자, 보시면요. 탯 베이커는 디자인이 조금 개성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심플한 것보다는 약간은 화려한 게 좋다라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일단 나라를 UK에서 South Korea로 바꿔볼게요. 네, 여기 웬일로 북한도 있네요. 탯 베이커는. 네. 남한, 한국으로 일단 정하고요. Start shopping. 네, 테드 베이커 역시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세일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딱 보시면은 뭔가 독특해요, 디자인이. 그 스커트가 굉장히, 스커트 잘하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그 꽃무늬, 화려한 그런, 이렇게 반짝반짝. 그런 색상과 텍스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 파티 룩으로도 굉장히 적합해요. 그리고 자켓도 잘하고요. 스커트 잘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면 일단은 뭔가 세련되고 개성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딱 눈길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 뭐 지갑, 슈즈, 백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이어서요, Hopes라는 브랜드인데요. 역시 세일 시작을 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왜냐면은 제가 니트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Hopes가 니트웨어를 잘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이전에 보여드렸던 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저가예요. 이 역시 중저가 브랜드인데 앞서 보여드렸던 브랜드들이 조금 가격이 센 편인데요. 이 브랜드가 그래도 그나마 약간 가격이 낮습니다. 그런데 퀄리티로는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디자인이 조금 더 릴렉스된 디자인인데 그러면서도 전혀 심심하지 않아요. 약간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드레스, 원피스도 많이 보이죠? 오피스 룩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회사에 입고 갈 수 있는 원피스도 많고 또 꽃무늬 원피스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홉스에서 나오는 원피스들은 키 큰 여성들 핏에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장녀이기 때문에 별로 맞지 않아요. 참 안타깝죠? 네. 이 옆에 니트웨어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건데요.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세요. 이 퀄리티도 좋고요. 이렇게 색깔도 다양하죠? 옆에 그리고 또 소매 버튼 디테일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홉스 니트웨어 팬이라고 말씀드렸죠? 레이블도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보세요. 그리고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소매에 있는 버튼 디테일,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이 버튼에 하나하나 저렇게 랩핑이 돼서 딜리버리 됐더라고요. 가격 대비에 비해서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이어서 영국 국민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루이스입니다. 현재 퍼니처 앤 라이팅 세일이네요. 뭐 이 백화점은요, 옷뿐만 아닌 electricals, 뭐 카메라, 키스웨어, 토이즈 등등 다양하게 다 판매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for the tech fans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요. 이거 뭐 향수, 그리고 술도 있고 아이패드, 커피 머신, 백 등등 여러 가지 다 팝니다. 네. 근데 현재 존 루이스가 문제가 있다면요. 인터내셔널 딜리버리 노티스를 보면요. 12월 9일까지만 인터내셔널 딜리버리를 진행했대요. 다시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존 루이스 지금 현재는 인터내셔널 딜리버리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게재를 하면은 이 존 루이스가 다양하게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되게 좋거든요. 이 보시면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홉스 브랜드도 판매를 합니다. 예, 홉스 드레스 원피스가 유명하기 때문에 서치 엔진 위에 있네요. 이게 보시면 좀 더 하우스 오브 프레이저보다 스톡이 다양하게 있네요. 그리고 또 이어서 앞서 보여드린 테이트 베이커 또한 스톡을 합니다. 존 루이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스톡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멀베리 또한 존 루이스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멀베리가 과연 세일을 하려나? 네, 한번 볼까요? 세일하는 게 하나 있네요. 네, 이렇게 명품에서 중저가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존 루이스가요, 키스웨어가 예뻐요. 그래서 제가 키스웨어를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아서요, 저는 세일할 때면은 저희 아들내미들 옷을 여기서 꼭 구입을 한 편이랍니다. 그래서 3에서 3살짜리 용을 한 몇 개 보여드릴까요? 보면은 옷이 존 루이스 자체 내 브랜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스톡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옷들이 세일할 때 한 번쯤 구입할 만해요. 뭐 제가 워낙 아이들은 저렴한 옷만 입혀서 그런가? 저는 정가로는 도무지 아이들 옷은 사 입힐 수가 없더라고요. 예, 리테일 프라이스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세일할 때면은 꼭 들어가서 한 번씩 체크아웃하곤 한답니다. 존 루이스의 경쟁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우스 오브 프레이저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가 있어요. 명품도 많고요. 이 백화점은 보시면은 마이클 코스 있고 테드 베이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테드 베이커 있고요. 발렌티노 뱅스, 그리고 뭐 비바 영업 브랜드 라 플로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한번 세일 섹션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화점은 주로 패션 옷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가 보이는데 캘빈 클라인, DKNY, Guess, 그리고 또 이어서 토미 힐피거 보이고요. 리바이스, 그리고 랄프 로렌, 코치, 바버, 그리고 또 레드리, 저 옆에 오른쪽에 있는 강아지 심벌 백이 바로 레드리인데요.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홉스도 이 백화점에서 판매를 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존 루이스만큼 다양하게 있진 않지만 여기에도 홉스 옷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테드 베이커 역시 하우스 오브 프레이저에서 판매를 합니다. 역시 백이 유명해서 서치 엔진의 위에 있네요. 그런데 다양하게 다른 액세서리들도 보이고요. 네, 조금 더 고가 명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중저가에서 고가 명품까지 다양하게 이 백화점에서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홈페이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Bring on 2021. 네, 하비 니콜스입니다. 이 백화점은요, 100% 명품만 판매하는 백화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네, 알렉산더 맥퀸, 발렌티노, 그리고 이사벨 마런 등등. 네, 그냥 100% 명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 유명한 에이소스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소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에이소스 같은 경우 흔히 20대 여성들,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만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브랜드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나이든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일단 South Korea 그리고 Currency를 파운드로 지정을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세일 뷰 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가 워낙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나이키가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브랜드 뉴룩도 보이네요. 네, 뉴룩은 영국의 대표적인 저가 하이스트리트 브랜드, 패션 브랜드입니다. 네, 그리고 또 나이키 뉴룩이 또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애디다스도 보이네요. 요즘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스포츠웨어와 라운지웨어가 판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에이소스 자체 내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에이소스 패티도 보이시죠? 보통 한국 사람 체형에 잘 맞는 약간 작은 체구의 그런 핏을 찾으시는 분은요, 이 패티 레이버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건 에이소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브랜드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둘러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에이소스 같은 경우 수시로 세일을 하니 이 에이소스 앱을 까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알림 설정을 통해서 세일할 때마다 알림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약속드린 이벤트 당첨자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소중한 구독자님들, 참여해주신 구독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분들 이름을요 모두 잘라서요 추첨을 통해 한 분께는 약속드린 포드넷 메이슨 어그레이티 쇼프레드 비스켓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께는 M&S 솔티드 캐러멜 멜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먹방한 그 멜로죠? 이 이름을 모두 잘라서야 제가 이 바구니에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제 첫째 아들한테 두 분 뽑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제가 뽑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순수한 제 아들이 뽑아야지 제가 정말 순수하고 공정하게 이 추첨을 한다는 걸 왠지 믿어주실 것 같아요. 네. 내일 다음날 아침 저희 아들한테 뽑으라고 할 테니까요. 뽑히신 두 분은요, 다음 스텝으로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지 제가 아래에 핀 댓글에 내용을 넣어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어 정보와 영어 소식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again. Spider-Man. Bye. 반짝 하늘 당첨되셨습니다. Okay. 다음. Next one. 성혜안 보여주세요. 이쪽 가까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박수. 잘했어.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 You can do this to mix it up.